복수하려면 무덤을 두개 파라. 이런 얘기를 공자님이 하셨다고요? 유교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유교는 정당한 복수는 반드시 하라는 쪽입니다. 부모 원수랑은 한하늘을 이고 있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 유교 가르침이죠. 유교를 좀 아신다면 유교는 자명한 복수를 권장하던 문화였어요. 그 당시,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나라가 다못 해줘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책임을 못 져줘요.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 가족의 범죄, 가족이 당한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법과 제도가 완비돼 가면서 유교의 이런 문화도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자님 때랑 지금 이미 다르고, 공자님이 저런 말씀 하셨다라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유교는 복수하랍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가족이 뭐 이렇게 살해당했다거나 험한 일을 당했을 때 즉각 복수하는 거는 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근데 이미 조선시대도 국법이 다 있고, 백성들 삶 속에 이미 다 이렇게 중앙집권사였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간섭을 했잖아요. 책임을 진다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래도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걸 인정해 준 거예요. 대신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도 그러면 개인적 복수로 해가지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는 막습니다. 처벌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복수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양심의 구현으로 보고 인정해 줍니다. 즉, 이제 국법에 맞게 할때안 맡기는 거는 처벌하지만 국법이 도와줄 수 없을 때는 개인적 구제를 인정해 준 거죠. 조선시대 그 문화가 그랬어요. 이런 건요, 정약용 선생이 쓴 흠흠신서 이런 데 보시면 나옵니다. 유교 입장과, 유교는 정당한 복수는 해라, 이런 입장이었죠. 시대가 달라요. 그때는 나라에서 다 해결을 못 해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의 구현 차원에서. 정의 구현 차원에서 인정해 준게 있어요. 이것도 양심 분석 잘하고 해야겠죠. 중생들 사이에서 복수라는 건또 다른 복수를 낳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 법제도도요, 좀 이렇게 자명한 복수? 좀 정당방위, 최소한 정당방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예, 더 정상 참작을 더 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구체적 규정으로 만들기 힘들다 어쩌다 뭐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만 우리 양심이 그걸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양심법이 원하는 거. 양심법에서는요, 공소시효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소시효 폐지 주장했어요. 공소시효 폐지하라. 카르마에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행정상 편의 때문에 공소시효를 준 거지. 지금은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공소시효 그런 거, DNA요, 어디까지 추적해낼지 우리가 한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없애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카르마에는 공소시효가 없거든요. 조금씩 양심법에 맞춰가는, 자, 이것도 저는 막 갑자기 하자는 것보다는 할 만한 거는 하자는 거예요. 할 만한 거는 양심법에 오른 거는 할 만하면 지금 그걸 제도화할 정도 됐다면 법 규정으로 만들 정도 됐다면 하나씩 바꿔가는 게 자명하다. 이렇게 판사분들한테만 외치면 안 되죠.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분들 또그 행정부에 계신 분들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판사분들도 의견을 확실히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맞지 않아요, 공소시효는. 반대 의견 자체가 자명하지 않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세요. 반대 의견이랄 게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만 되지 뭐 자명한 말이 없어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공소시효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봤어요, 제가 본 자료를. 이런 거 하나씩 자명하게 바로잡는 게 정의사회 구현이 아닐까. 이제는 할수 있는데 좀 합시다, 그런 거.